IT 분야에도 관심이 갈 만한 책을 쓰신 저자분들을 직접 초청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저자와의 대담 진행을 맡은 황치규 기자입니다. 바야흐로 소셜 네트워크 열풍인데요. 그 중심에는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국내 사용자가 이미 200만 명을 넘었었고 이대로 가면 조만간 페이스북이 메가 트렌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자의 대답은 그 삼정에서 최근 출발한 그 인사이드 페이스북이라는 책을 갖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자이신 정광현 볼리우드 미디어 대표 직접 모셨습니다. 그 뭐 요즘 뭐 어딜 가도 뭐 페이스북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뭐 타이밍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서 책을 쓰신 뭐 이유라든지 뭐 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페이스북을 쓰다 보니까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렇게 썼는데 아 이거 지침서가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겠다 싶어서 그래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직접 써보신 입장에서 요즘 뭐 이제 페이스북만의 또 매력도 좀 있을 것 같고 요즘 뭐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게 또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라 트위터도 있고 예전에 뭐 또 싸이월드 같은 미니홈피 서비스들도 있었는데 되게 좀 페이스북만의 매력은 또 무엇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뭐니 뭐니 해도 이 10년 전의 친구를 찾아주는 그러니까 잊혔던 친구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주는 그런 아주 광대한 네트워크. 예전에도 그런 서비스는 있었죠. 그런데 다 대부분이 국내인에 다 한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전 세계에 흩어진 뭐 누구는 사실 이민을 가고 누구는 외국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서 며칠만 써보면요 정말 거의 다 찾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다시 연결이 됐고요. 그야말로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예, 뭐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뭐 페이스북 말고 트위터라든지 뭐 기존의 어떤 SNS 서비스들도 좀 있는데 어떤 페이스북이 뭐 사용자 수에서 지금 트위터보다 다섯 배가 많은데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 페이스북만의 고유한 매력이라는 게 좀 예를 들어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트위터는 서로 대화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냥 서로 정말 딱 바로 전에 했던 말 정도만 트래킹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에 반해서 페이스북은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게시판처럼요. 댓글들이 아래쪽에 일목요연하게 달리고요. 또 그런 게 달리면 바로 이 그 프로필 소유자, 그러니까 그 사용자에게 이메일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래서 손쉽게 어떤 글에 댓글이 달렸는지 실시간으로 거의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또 차이점이라면은 트위터는 그림이나 동영상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링크 형태로만 제공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은 그걸 다 자체 기능으로 그림, 동영상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체 기능으로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있겠죠. 말씀 들어보면 뭐 또 페이스북만의 고유한 기능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면 좀 이제 그 소통이라든지 뭐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다 조화를 이루어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또 그와 함께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자연스럽게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미 국내외적으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개인정보랑 프라이버시가 너무 침해당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용자들도 주변에서 좀 종종 눈에 띄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장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옵션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용자는 그걸 그냥 디폴트로 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설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픈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아주 구석에 숨어 있는 그 옵션들을 다 찾아내서 제대로 설정만 하면은 그런 어떤 그 프라이버시 침해나 자기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그 공포, 내 생활이 모두에게 알려지겠구나 하는 공포는 그런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알고 나서부터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요. 아주 민감한 거나 아주 개인적인 것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그 옵션을 재밌는 게요. 보통 대부분 이 사람에게만 보이는 옵션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친구들에게만 보이는. 근데 페이스북에는 이 사람에게만 안 보이게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은 글을 안 보이게 하고 험담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아, 요즘 페이스북을 보면 구글과 자웅을 겨룰 만한 회사다라는 평가들도 많은데 어떤 국내외 SNS 분야에서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구글이 제일 무서워하는 회사 1위가 페이스북일 정도로 이미 뭐 구글보다 접속률도 앞서고 있고요. 이제 검색 시장까지 뛰어들어서 뭐 휘젓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을 잘 표시해주는 이런 하나의 그래픽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이건 뭐 가상의 지도고요. 네. 실제로 저런 나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페이스북이라고 돼 있는 게 정말 광활하죠. 저게 바로 5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저 페이스북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판빌이라고 조그만하게 또 하나의 제후 국가처럼 있는데요. 저게 페이스북의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그 게임 사용자 중에서 또 가장 많은 그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판빌이라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쪽 보면 좀 재밌는 게 저 아래쪽에 트위터가 아주 작게 생각보다 되게 작죠. 네.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은 유튜브가 네. 있고 오른쪽 아래 보면 또 트위터만큼 또 되게 무섭게 또 떠오르는 스카이프가 네. 있죠. 근데 그 오른쪽 보면 QQ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중국의 메신저이자 중국의 SNS입니다. 저는 사용자가 1억 명이 넘는다 그래요. 동시 접속자가 엄청날 정도로 중국에서 SNS를 논하려면 QQ를 모르면 네,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건데요.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요. 페이스북을 5억 명 정도로 사용하면 12억의 인도 국가보다 좀 작고 3억이 넘는 그 미국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그런 국가로 생각하게 된다면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정말 페이스북 하나로 국가를 세운다면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 아래 보시면은 페이스북 지금은 좀 이렇게 쇠퇴했지만 페이스북 이전에 아주 잘 나갔던 SNS인 마이스페이스가 아직도 3억 명으로 뭐 그럭저럭 하고 있고요. 트위터가 한 1억 2천만 명 정도로 제일 끝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뭐 페이스북 생태가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뭐 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생활의 변화들도 대단할 것 같거든요. 좀 그런 뭐 개인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페이스북이 좀 어떤 변화를 좀 가져다 줄까요? 페이스북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와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시간대도 다르고 직접 뭐 전화를 하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블로그나 그런 게 있었긴 했지만 그걸 또 서로의 블로그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교류한다는 건 불가능했는데요. 이제 페이스북 때문에 정말 이 친구가 미국에 있는지를 착각할 정도로 되게 쉽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게 좀 잘 활용이 되면은 지금 그 기러기 아빠들 사실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국 거기 가서 페이스북을 하니까 그 생활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몰래 친구인척을 해서 예, 아이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예, 보고서 좀 위안을 삼는 그런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변화들은 또 뭐 기업들한테도 되게 무시 못할 변화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미 또 많은 기업들이 또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렇게 직접 뭐 다양한 경험도 하시고 직접 또 이런 SNS 마케팅에 종사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기업들은 페이스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뭐 좋은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스북은 사실 우리나라 그 이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하기에는 아직 미성숙된 그런 곳이죠. 아주 작은 아주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예로요. 뭐 삼성전자의 페이스북을 좋아요한 사람이 10만 명은 커녕 몇만 명 수준밖에 안 되고 만 명 관심이 넘고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파이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서 뭐 대박 올 하나 팔아가지고 대박을
뭐 한다든 이런 건 좀 기대하기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이 전혀 없느냐? 사실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건 트위터가 우리가 발전하는 걸 보면서 느꼈거든요. 트위터도 사실 초기에 몇만 명, 몇십만 명 수준의 사용자가 있었지만 그 사용자들의 그 사회적 위치,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연예인 아니면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이슈를 터뜨려도 거기서 확산되는 그런 강도가 달랐던 거죠. 지금 페이스북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건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좀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트위터에 접근했던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 뭐 그냥 커피 한 잔 줄게 팔로워 해라 이런 식으로 그 페이스북을 접근하면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페이스북은 트위터보다는 이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더 실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트위터의 팔로워보다는 훨씬 더 실제 친구와 좀 가까운 느낌.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도 그러한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들어가야지 그 그냥 다른 데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면은 실패하는 게 많습니다. 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좀 제시한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굳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가장 유명한 사실 그 사례는 뭐 버거킹 사례인데요. 뭐 여러 가지 제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거의 모든 데서 다 얘기하는 건데요. 너 친구 10명만 잘라버리면은 와퍼 하나를 주겠다. 설마 와퍼 뭐 얼마 한다고 그거 하나를 수십만 명이 잘랐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 하나의 친구를 버렸습니다. 버려진 친구한테는 너 얘가 와퍼 때문에 너 버렸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버렸죠.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서는 그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중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지시킨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게 확 아 이런 엄청난 그게 있다. 뭐 그 정도니까요. 뭐 제가 생각해도 저도 거침없이 10명 자를 것 같다고 지금 다시 한다 그래요. 그런 재밌는 그게 바로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라는 걸 갖다 확실히 이용하면서 어떤 그 친구들은 한 번쯤 잘라도 사실 또 다시 엮으면 되거든요. 네, 네. 받고 나서 또 하면 되니까 어떤 그런 걸 잘 파악한 어떤 되게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좀 말씀하신 걸 보면 어플 얘기를 또 뭐 이제 언급을 하셨고 또 뭐 책을 제가 이제 봐도 탐빌 같은 좀 어떤 킬러 앱, 페이스북 킬러 앱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또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양한 어플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직접 뭐 국내 사용자들한테 어플이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고 저 역시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써본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라는 게 또 아이폰과는 다른 좀 나름대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뭐 간단한 뭐 설명하고 좀 뭐 괜찮은 국내 사용자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실 이 개념 자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개발자가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서 페이스북 메뉴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 개념 자체가 결국 페이스북을 이렇게 키운 그런 그 1등 공신이죠. 물론 이거는 여기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마이스페이스 더 쭉 네. 해왔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다면 유명했고 또 사람들이 또 열광했던 거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중에 게임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폰에서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어플은 결국 게임입니다. 네. 뭐 그거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밌기 때문에 그렇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체 사용자의 한 30%가 게임을 위해서 매일 접속을 한다고 할 정도로 게임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고요. 그리고 이 게임이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SNG,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죠. 즉 친구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파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뭐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그 게임 자체가 농사를 짓는 게임인데요. 농사를 하나 짓는 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건물들을 지을 때마다 못도 필요하고 판자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합니다. 돈을 주고 사면 살 수가 있는데요. 친구는 그걸 공짜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돈 주고 살려고 그러면 정말 되게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남기게끔 안에 돼 있거든요. 버튼 몇 개만 누르면은
친구들아 나 이거 필요해. 친구들이 이제 클릭해주고 뭐 그러면은 또 그게 자기도 또 가서 또 도와주고 뭐 가서 밥도 매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로 협동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슨 영토를 가서 확장하거나 뭐 싸우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정말 뭐 별로 재미 없을 것 같은 게임인데 이게 한번 빠지고 나면 중독성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내 감자 썩는다 막 이러면서 판매에 접속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물론 게임 말고도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프리젠테이션 파일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어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FBML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마크업 랭귀지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기업들이 첫 화면, 페이스북 첫 화면을 꾸밀 수 있도록 일종의 그 하나의 홈페이지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거는 뭐 아주 중요한 어플이고요. 책에서도 제가 상당히 그 많은 비중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좀 트위터와는 좀 다른 서비스이고 또 페이스북만의 매력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만큼 또 좀 생소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사용자들에게 좀 크게 효과적으로 페이스북을 좀 쓸 수 있는 뭐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름이 좀 생소해서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그런 서비스에 비하면 아주 단순한 서비스거든요. 기껏해야 글 올리는 창 하나밖에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용법 자체를 되게 이제 우습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어폐가 있는 말인데 페이스북 되게 쉬우면서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죠.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누구나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거 없이 일단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가서 글을 쓰고 단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처음에는 진짜 아는 친구들만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로 한번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이 네트워크를 넓혀가야 되는데요.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계속해서 친구를 소개시켜줍니다. 너 이 사람 알지 않니? 이 사람 알지 않냐고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랑 같이 아는 친구가 100명이 넘는데 사실 그 사람 하나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추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프라이버시 문제가 또 거꾸로 자기가 결국 선택한 거긴 한데요. 그게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사용하다가 또 아 이제 이거 뭐 위험해서 못 쓰겠다 이러고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 중심, 진짜 친구. 친구라고 하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얘기하는 진짜 친구들만 위주로 친구를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조금 시작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해져야 되겠군요. 그렇죠. 보면 예전에는 그게 무시하기였어요. 친구 추천을 무시하기였는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냐. 근데 다행히 그 용어가 나중에 하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생각났을 때 조금 더 익숙해졌을 때. 예, 뭐 지금 보면 다양한 웹 서비스들이 있고 그 중에 또 대부분이 지금 SNS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뭐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죠. 이제 블로그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페이스북이 뜨고 트위터가 뜨면 또 블로그는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공존이 갈지 아니면 또 페이스북이 블로그를 좀 잠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저는 좀 종종 듣곤 하는데 좀 이 세 가지를 다 써본 또 우리 고수이신데 이 예를 들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가 향후에 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위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 이제는 블로그 그만두고 트위터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하고 했었는데요. 결국 지금 보면은 블로그 글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되고 또 확산되고 그 공유된 게 다시 또 블로그 방문자를 또 불러일으키고 뭐 이렇게 되는 지금 아주 되게 괜찮은 생태가 형성됐거든요. 거기에 페이스북이 하나 더 끼어든다 그래서 사실 블로그나 이런 게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블로그 호스팅만 그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에디팅할 수 있는 툴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메모란 영역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아직 되게 기초적인 에디팅 수준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요. 글자 크기나 이런 걸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정서와는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페이스북도 결국은 트위터와 비슷하게 블로그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트위터는 약간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하는 거라면요. 페이스북은 진짜 내 친구들 혹은 조금 친구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뭐 이런 파괴력이나 이런 게 좀 다르죠. 뭐 여기 여담이긴 하지만은 뭐 페이스북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 뭐 친구를 적정한 친구 네트워크 수가 뭐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적정하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보통 연구된 바에 따르면 한 250명 정도가 최대 한계라고 그럽니다. 친구를 관리할 수 있는. 근데 대부분의 사용자 일반적인 일반인으로 쳤을 때는 한 50명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해봐도 100명 넘어가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그 넵스터 창업자인가요? 그 친구가 또 뭐 하나를 만들었는데 션 페닝. 예, 그래서 패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한계가 250명 이상의 친구를 아예 못하게 그렇게 하고 대신에 좀 더 그 친구들에게 공유를 훨씬 더 좀 프라이버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많이 넣었다 그래요. 실제로 이 페이스북에서도 250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 뉴스피드라는 곳, 그러니까 친구들의 소식이 흐르는 곳에 디폴트 값이 보통 300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룹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페 정도 되는 인터넷 카페 정도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죠. 그런데 거기서도 250명이 넘어가면은 그 채팅, 동시 채팅 기능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커뮤니티가 됐던 그 친구가 됐던 한 200명 내외가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말씀 들어보면 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하나의 다른 SNS 서비스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국내 많은 사용자들이 지금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을 올리는 동시에 좀 퍼블리싱하는 사용자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사실 페이스북에 그렇게 동시에 올리게 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게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그렇게 그냥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페이스북에서 직접 올렸는지 트위터에서 자동으로 왔는지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둘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특정한 것만 골라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여기에 이렇게 두 군데다 올릴 만한 이런 메시지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서로 트위터에서 막 서로 주고받은 얘기도 막 올라오고요. 뭐 리트윗한 것도 막 올라오고 더 좀 문제되는 거는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예 접속을 거의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은 둘 다 정확히 접속을 하고 만약에 잘못 온 게 있으면 지운다든지 아니면 셀렉티브 트윗이라는 그런 툴을 써서요. 요거는 내가 동시에 하겠다 이런 걸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트윗KR.com 가면은 거기서 이걸 보낼지 안 보낼지 또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선별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증된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이라는 거로 화두를 좀 던지고 나섰습니다. 뭐 행사도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그 페이스북 마케팅을 좀 준비하는 기업들이 좀 알아둬야 될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지금 페이스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좀 부족해서 많은 회사들이 회사 이름으로 프로필을 만듭니다. 페이스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필과 페이지가 있습니다. 뭐 그룹까지 치면 세 가지겠죠. 근데 프로필은 개인입니다. 오직 개인만이 만들 수 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입니다. 페이지는 회사나 유명인을 위한 거거든요. 개인의 경우는 그냥 프로필 만들어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요. 회사의 경우에는 먼저 그 회사의 구성원이 개인으로 프로필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페이지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거의 비슷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페이지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그런 회사들이 회사 이름으로 성과 이름에다 회사 이름을 써가지고서 개설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요. 아이디가 삭제돼도 할 말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FBML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툴을 못 쓰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건 5천 명밖에 친구를 프로필은 5천 명 이상을 추가를 못 하는데 어떤 회사의 홍보를 위한 그런 걸 만들었는데 5천 명 이상의 팬을 못 가진다는 건 좀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일단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 프로필을 버리고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 페이지를 만들려면은 최소한 25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먼저 섭렵을 해놔야 된다. 무슨 소리냐면은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facebook.com/ 뭐 이렇게 나가는 주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은 25명이 좋아요를 눌러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25명이 없으면은 한참 지나도록 그 홍보하기도 힘들고요. 주소도 남한테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명 정도 뭐 지인부터 시작해서 일단 다 확보를 해놓고 페이지를 만들과 동시에 다 연락을 해서 그 주소를 확보하는 이게 아주 기초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아, 말씀 듣고 보니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가 좀 쉽고도 때로는 어렵고 또 재미있으면서도 때로는 또 재미가 없고 또 유익하면서도 때로는 또 위험할 수 있는 서비스 같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사용하고 계신 어떤 사용자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정 대표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자와의 대담 인사이드 페이스북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nk you.